화물차 뒤를 뛰어나오던 어린아이가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. 오늘 낮 1시 반쯤 광주시 오치동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7살 조 모양이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. 길을 건너려던 조양을 운전자 43살 전모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. 사고가 난 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몰려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. 하지만 갓길에는 화물차가 늘 불법 주차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. 주차된 화물차 때문에 어린이가 가려져 있던 거예요.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대로 밀고서 깔렸어요, 그냥. 경찰은 전 씨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30km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밀 감식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